안녕하세요, 빤만. 아, 핀란드 형제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우리는 거북격 우승부 형제 방송 트리니티 빌라디오. 아, 장민호. H.O.T. 제키와 동시대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큰 활동 없이 사라졌다가 트로트계 BTS로 컴백. 사슴 눈망울과 눈웃음으로 중심절격한. 아,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 장민호 지금 이 시간에 TV 조선도 나오고 저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요정,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어떻습니까? 가스 나가고 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시청률이 또 올랐다고 그러는데 엄청 올랐어요. 네. 네. 아, 되게 뜻깊고요. 끝까지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아직 솔로라 팬 여러분들이 진정한 저의 가족입니다. 민호는 말합니다. 라스 봐줘. 감사해요. 그래요, 그럴 때예요. 예, 팬들이 최고죠. 아, 지금 계속 사슴이 보고 그래요. 예. 멋있게 장민호 씨 이렇게 봐. 아, 그러니까 비슷해. 좀 잘생겼다. 아니, 잘생겼죠. 이거는 아주 주저하지 않았어. 이거는 그냥 가는 거야. 정말 잘생겼다. 되게 친하게 생겼죠. 감사합니다. 어쩜 정말 남자다운 잘생겼어, 제 친구. 어쩜 이렇게. 내가, 너무 좋죠. 내가 정말 많은 영화 배우 후배도 많지만 이렇게 잘생긴 얼굴도 드물지 않아. 윤영이 좀 생겼죠. 윤영이 윤영이 이름 알려야 되는데 지금. 윤영이는 윤영이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아하. 이야.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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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멘트에서 맞죠. 멘트에서 맞죠. 아이콘에 비주얼입니다. 저 저런 춤이 좀 다르게 보일 텐데. 좀 미스터 트롯 애들 춤추는 것만 보다가. 아, 당죠. 완전 잘 추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잘 춰요. 춤을 못 춰서 아이돌을 잘린 케이스거든요. 왜 그때 댄스 스포츠 했을 때 진짜 멋있었는데. 유럽한 기회가 있었는데. 유럽한 기회가 있었는데. 들어갔죠, 그냥. 오늘 실제로 아이돌 춤을 보니까 와, 너무 멋있으니까. 그래요. 죄송한데 여자친구 없어요? 네, 아직은. 아, 확실히 없어요. 네. 둘째 누나가 딸이 있는데 어떠냐고 여자친구 없는지 꼭 물어보라고. 따님이 몇 살인데요? 서른 몇 살일 거예요. 그 정도로 장민호가 지난번에 나와서 자기는 좀 빨리 안정적으로 좀 결혼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예. 저희 누나가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처음이에요. 야, 가서 그러니까 자기 딸. 누나가 마음이 온다는 게 아니지. 아, 누나가 온다. 아, 이렇게 용감한 것도 있어요. 아주 일찍 시작했네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라디오 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생각나는 노래! 네. 오늘 그럼 저기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 좀 도와줘요. 저는 그러면 너무 영광이에요. 그래. 오늘 한번 선생님과 제가 부르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한번. 아, 예. 두 사람이 예, 좋습니다. 내일이면 이슬이 꼭 이슬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처럼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청년 당신을 잊어주리라. 아야! 와! 너무 좋았어. 아, 진짜. 아, 아주 감동.
방송 경기 우리 어땠어요, 장민호 씨 노래? 저는 노래의 어떤 기교 이런 것보다도 그럼요, 그럼요. 그 선생님 갖고 계신 감정이 나온다는 게 너무 그게 훨씬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영광이네. 아, 이런 맞아. 날이 있네. 함께한 장민호 씨 네. 어땠어요 오늘? 아, 오늘 아주 최고였어. 네. 아, 저는 네.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스페셜 MC를 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아, 장민호 제 발견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